이 펄을 한번 뿌릴 건데 과장님 이 한 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통이 한 100만 원 정도예요. 예? 100만 원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취향이 같이 흘러가다 프리미엄 커스텀 툴샵 주인장 니피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은 아니죠. 작품입니다. 작품들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각 개성별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수전사 및 도색 작품들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잃어버릴 염려나 분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텀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개인화 시대다 보니까 본인의 공고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현장에서 이런 드릴을 갖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안 본 사이에 수리는 안 하시고 하라는 수리는 안 하고 네. 지금 이러고 계셨던 건가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범위가 넓어졌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보원을 하다가 공브라더스 과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진짜 맞다. 요즘 왜냐하면 전부 다 동일화된 모델들이 많은데 이렇게 도색이나 수전사를 하면서 변형을 시키니까 약간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현장에서 보통 보면은 전부 다 뭐 디월트, 마끼다, 미러키 세 가지 네. 브랜드를 많이 쓰시는데 네. 이쪽 업체랑 나의 업체랑 네.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네. 똑같은 전동 공구가 섞여서 네. 이게 내 거다, 저게 네 거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네.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딱 멀리서도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보다가 네.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진 전동 공구를 조금 더 특별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이 커스터마이징에 네.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리려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또 잘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어떻게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한지 살펴보시죠. 보통 이렇게 프로분들이 택배로 이렇게 커스텀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이분은 루이비통 커스텀을 원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는 일단 보내주신 제품을 분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커스텀할 하우징을 제외한 부속들은 별도로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스텀할 부분은 분해할 때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징이 깨끗한 면이기 때문에 바로 커스텀 작업이 가능한데 보통 사용하시다가 이제 보내주신 분들은 하우징 새 부품을 교체를 하여 그 위에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분해를 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네 분해를 하고 플라스틱 하우징만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부속품들은 잘 보관해서 챙겨두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조립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수리가 전공이다 보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샌드블라스팅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가도 브랜드 로고를 박기 위해서 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 이 위에 로고를 다시 한번 더 박을 겁니다. 아, 이게 영상에서 그 보던 샌드디스크 기계군요? 네, 샌드 모래로 이제 갈아내는 기계입니다. 네. 와 글자 지워진다 신기하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표면에 잘 묻게 하기 위함인가요? 네 지금 이 작업은 이제 플라스틱 모재는 손상을 주지 않고 겉에 표면을 골고루 그 갈아내기 때문에 도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네 붓기 위해서 이제 겉면을 갈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러 가놓으면 이물질과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을 하고 건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기로 이동해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뭔가요 지금? 우와. 아, 이거는 제가 연습했던 흔적들을 하고 손님들이 대략이라도 이제 컬러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아, 이거를 보고 어떤 컬러가 할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네요? 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이쁘다. 야, 이게 건조기인가요? 네, 열챔버 건조기입니다. 15분 정도 건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기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일단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행 초과가 많았습니다. 하우징도 거의 한 20개, 30개 정도 해먹고 새로 작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버리기도 이제 버린 하우징도 많고요. 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독학으로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교육을, 이 정식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아. 자, 이때부터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이제 작업하도록 할 겁니다. 손에는 유분기가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에 유분이나 수분이 묻으면 안 되거든요. 와. 그래서 무조건. 정말 정교하네요. 네, 무조건 이제 장갑을 끼고. 알겠습니다. 이제 맨손으로 만지면은 그 부분은 도색이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수련사 작업한 것들입니다. 수련사 작업은 보통 이제 한마드릴이나 이제 5년도까지는 수련사가 작업이 가능하고요. 제 수조가 이제 작기 때문에 충전공구 전용으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만 지금 현재는 수련사가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도색, 커스텀 도색으로만 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 상관없이 도색은 큰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용접면이나 안전모까지 커스텀 도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이제 조립 과정에서 마찰되는 부분은 도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스킹하고 이제 도색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찰되는 부분은 도색이 되면 조립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마스킹을 해놓고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한 땀 한 땀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네요. 네, 세심하게 계속 그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만약 이 부분 같은 곳에 이제 도색이 되면 이제 조립 시에 결합형이 되기 때문에 아, 두꺼워지니까 네 두께가. 두꺼워져요. 아. 그래서 여기는 종이로 종이 테이프로 마스킹을 하고 난 다음에 도색 작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해서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립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최초 이제 도색 베이스를 넣기 전에 프라이머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완료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 작업과 건조 작업이 끝난 후 이제 완료된 겁니다. 야, 색깔이 아예 바뀌어 버렸네요. 네, 지금 이거는 회색 베이스로 된 이제 프라이머라서 이런 식으로 먼저 1차 도포가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이 사포로 이제 겉에 거칠거칠한 면을 제거한 다음에 색깔을 1차적으로 넣는 베이스 코팅을 먼저 다시 또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도색한 이유는 이제 브랜드 로고만 빨간색으로 이제 확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고 나머지 덮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이제 수련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스는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스티커 스텐실을 한 나머지 부분을 흰색으로 칠하고 이제 다시 또 건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고 이제 또 건조를 시켜줄 겁니다. 아까 전에 스티커 붙인데도 지금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지금 이제 스티커 안쪽은 빨간색이고요. 네, 이제 스티커를 제거하면 빨간색이 돋보이게 되죠. 그럼 이제 브랜드가 돋보이게 됩니다. 이제 또 15분간 건조시키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가 완료됐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손님께서 말씀하신 그 루이비톤 필름을 이제 꺼내서 재단 작업하고 바로 수련사 작업을 할 겁니다. 야, 필름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필름은 뭐 수천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국내 분들한테 이제 약간 맞는 것들만 준비해놓고 또 이제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루이비톤 필름입니다. 이거 한번 재단해보도록 할게요. 저 충전 드릴에 맞게끔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수전사 필름은 이제 물의 온도와 활성제의 도포 양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수전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주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활성제를 뿌리고 충전 드릴 케이스를 이제 수련사 작업을 할 겁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됩니다. 자, 이제 잔여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쪽 케이스를 수선사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렇게 입혔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실패하면 이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나요? 네, 처음부터 다시.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한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혼자 독학할 때는. 아... 자 이제 나머지 반대쪽도 이제 수선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양쪽 다 완성됐네요. 네, 와, 진짜 완성됐어요. 신기하고 이쁘다. 네. 자 이제 세척하고 네. 건조하고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네. 아침부터 와서 네. 지금 5시입니다. 오후 5시. 야 이게 과정이 네. 정말 복잡하고 네. 어느 한순간에서라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수 무조건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과정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보통 3개에서 4개인데 많은 거는 7개까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뭐 8개, 9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완성된 거 보면은 아직까지 감탄사를 아, 와 이렇게 제가 혼자 넣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이 완성되고 이 통 손님들이 받으시면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거 만족 하나로 그 하나로 이제 이 작업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준사 작업 끝나고 세척을 한 이유는 활성제와 남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조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 펄을 한번 뿌릴 건데 과장님 이거 한 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3만원, 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통이 한 100만원 정도 돼요. 예? 100만원 정도 돼요. 아 100만원짜리 네. 10% 주신다고요? 네. 와. 조금 이 루이비통 이것만 해도 되지만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이 펄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로고 스텐실한 부분을 스티커를 떼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쁘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작업인 클리어 코트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요 도료 이 도색을 완전 보호해주기 위한 작업이고요. 이 차량 도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화 끝나고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 후에 이제 손님께 택배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와 진짜 이쁘게 잘 났는데 네네. 손님이 받으시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때까지 다 더 사진으로 만족하시는데 실물을 네, 받으시면 더 만족하셔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인스타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손님들이 다시 또 이제 또 홍보해 주시고 하시니까 그 사진 보시고 또 이제 또 요청을 보신 분 되시고 이제 받으시면 더 만족하시죠. 자 이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와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작업하면서 쭉 작업 시간은 길지만 이제 완성물을 보고 나면은 또 받으시는 분이 또 얼마나 또 만족하실까 그것도 이제 저는 더 기쁘고 네 이제 조립 끝나고 테스트 끝나고 또 손님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택배로 포장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하루 종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해서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저녁 6시 이 지금 옆에서 작업하는 걸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야 이거는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네. 사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보통 한 분 한 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변형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보통 현장에서도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그 취향을 돋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막말로 뭐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또 슈프림 브랜드가 적혀 있는데요. 네. 진짜 맞습니다. 들고 다니고 싶어요. 현장에 네. 있다면. 네. 돋보이니까. 네, 돋보이죠. 지금 그러면 의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의뢰는 보통 전화 문의로 주시거나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주시거든요. 네. 이제 그 만약 인스타 하신 분들이면은 인스타 DM이나 왜냐면 이제 인스타 피드나 릴스로 제가 이제 샘플링을 다 해놨어요. 거기서 보시고 만족해 하시면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그거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보통 전화 문의 오시면은 디자인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원하시는 색상 이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비슷한 이제 도안들을 그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제품 금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제품 금액은 지금 이렇게 충전드릴 같은 경우에, 충전드릴이나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준사나 도색이나 상관없이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작업비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던 장비를 보내주시면은 스크래치나 이제 상처난 부분 때문에 부품 하우징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품비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까지 이렇게 블랙 마감지를 이용해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안 보인 부분이나 상관없는데 완벽하게 위해서 이제 블랙 마감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충전 원형톱이나 충전 매건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징 부품 개수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만원 두 개 16만원 받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결합되는 부분은 커스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단 부분만 작업해서 보통 한 4-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이런 상상들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많으세요. 해외에는 이미 또 네. 이전부터 네. 이런 커스텀 작업이 대중화가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가진 공부를 남들과는 다르게 좀 차별화되게 커스텀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해보고 싶어 하실 분들은 또 이 리페이머님께 연락을 주시면 어떤 공구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오늘은 제가 공구 제품을 소개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어느 제품을 소개할 때보다도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네. 그리고 한동안 못 뵀었는데 또 네.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너무 진짜 리스펙하고 리스펙. 네. 네. 일단 이렇게 된 이유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소스를 준 게 좀 많이 컸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 몇 네. 년 전에 네. 한번 또 손재주도 좋으시고 네. 수리도 하시니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해버렸습니다. 네. 바로 그 제가 이야기 듣자마자 네.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건요. 지금 2년 후에 네. 왔는데 네. 이렇게나 완벽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공부 관련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페어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